그때 너는 기력을 다 잃고도 빛이 났는데 지금의 너는 그 힘을 가지고도 죽어 있구나.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거라. 넌 이미 죽어 있으니까. 한국 문화에 종속된 일본 한국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주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 일본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지 않는데도 VPN 등 여러 어둠 위경로로 시청 많이 한 모양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 가려졌던 환훈이가 벌써 7회 방송 예정인데요. 이게 또 국내 특히 일본에서도 상당한 인기입니다. 환훈이 빛과 그림자의 일본 반응 상상 초월인데요. 특히 환훈이 7회 예고 편만 보고도 빨리 주말이 기다려진다고 난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환훈 반응을 보면 어제는 일본 넷플릭스 순위 2위였는데 오늘 목순위 6위인데요. 현재 7회가 매우 재미있는 장면인데 주말 보내면 다시 넷플 1위 예상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환훈이가 여주인공을 여러 번 바꾼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합니다. 환훈 1에서는 신인 배우에서 갑자기 검증된 배우 정소민을 새로운 여주로 택했는데요. 환훈 2에서도 또 여주를 변경했습니다. 정소민에서 고윤정으로 급차선 변경했는데요. 이게 또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어필되어 환훈 2 반응도 상당한 듯합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 일본 시청자들이 다시 보고 싶은 2022년도 한국 드라마 베스트 8을 선정했는데 먼저 던집니다.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보면 더욱 재미있을 듯해요. 지금 우리 학교는 25, 21, 소년 재판, 우리들의 블루스, 산에 맞선, 환훈, 수리남, 일본 시청자 극찬 받은 추천작입니다. 일본 영화 드라마 평론 사이트 평가를 보면 현재 환훈이는 평점 5점 만점에 4.5 가의 폭발적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환훈 2 반응이 실시간으로 한국과 비슷하게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환훈 2 5회 6회 반응들 한번 훅 들어갑니다. 넷플릭스 가입했더니 큰일 났어요. 정말 깊은 늪에 빠져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밤샘도 하고 쉬는 날에는 햇볕도 안 쬐고 TV 앞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완전히 한류 드라마 중독이에요. 단 몇 작품을 보고 생각한 건데 만들기는 잘 만들었고 점점 열기도 올라가지만 최종화에서 왠지 소화되지 않는 작품도 많은 느낌이 들어요. 중간에 열기를 고조시키는 방법이 뛰어나서 기대치가 너무 올라간 탓일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드라마 중에서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일본 드라마 보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배우진의 아름다움이에요. 남자 배우는 키가 크고 단련된 육체가 정말 멋있어요. 여배우는 스타일이 좋고 피부가 매우 고운 미인. 정말 안구 정화 제대로 돼요. 이번 시즌 두 바퀴째로 설날에 한꺼번에 관람할 예정이다. 나는 많은 것을 잊었다. 저 미쳤어요. 시즌 2 마지막 회에 맞춰 두 번째 랩이 완성된다. 시즌 1의 끝은 충격적이었으니 시즌 2가 행복한 결말을 맺었으면 좋겠다. 시즌 1부터 여주인공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설정이 잘 연결돼 있어 너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재미있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10화로 끝나는 거야? 4회 남았어요? 아직 중간이지만 걱정되나요? 무덕역을 맡은 고윤정이 생각보다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무덕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무덕이는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 묘하게 화려하고 힘이 대단한 것 같다. 난 이미 외로워. 이제 6회, 4회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질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부연이가 여자 중에 여자라는 느낌이 들지만 기억에 되살아나서 자신이 낙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캐릭터가 바뀔지 궁금하다. 부연이가 무덕이죠?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우기는 이미 최고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율은 어떻게 엮일지. 낙수가 힘을 되찾는다면 진부면의 힘을 되찾는 것인가, 아니면 낙수의 힘을 되찾는 것인가 두 가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류 22년 전세계를 씹어먹었는데요. 23년 토끼에 또 한 번 전세계 경악시킬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청 진심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넙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